한 달 전에 입사한 위인턴. 위인턴입니다. 위인이세요? 오, 위인턴 돌아주세요. 막 돌아주세요. 아니 진짜 왜 그러지?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이게 바로 안 나오네. 아 누가봐도 근데 근데 자네 그러다가 승급 못해. 아 네 죄송합니다. 일단 스타트. 일단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테마는 어떤 테마일 것 같은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혹시 주제가 찜질방인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무슨 소리예요? 찜질방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 뭐야? 머리가 노란 걸 보니까 딸기 농장.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죠? 머리가 빨갛잖아. 감히 누가 신성한 회사에 머리 비슷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오. 화이팅. 근데 화이팅이 왜 화이팅이에요? 틴네이저. 화이팅. 네, 일단 그 틴. 아, 화이팅. 10대가 어. 어, 혹시 언제 들어오셨죠? 입사한 지? 저요? 저 5개월 전. 5개월. 아, 선배님이시네. 아, 네. 아무튼 화이팅은 이제 10대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아, 저희가 아니죠. 우리 아티스트잖아. 네, 저희 아티스트들이 다 2000년대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화이팅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되게 화이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오, 모르겠는데. 모르시나요? 네. 뭐 하셨습니까? 한달차에 아티스트를 쉬게 하시네. 네, 근데 되게 많은 주제가 있지만 발표할 화이팅 테마는 프롬 파티입니다. 와, 프롬 뭐야? 와, 나는 벌써 이 파티가 누구야? 프롬 파티에 가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어, 없는데 이걸 소개한다고요? 없으니까 하겠다 이거. 어, 알겠습니다. 네, 없으니까 하겠다 이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프롬 파티에는 프롬 퀸이랑 프롬 킹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역시 캐나다 출신. 자, 제가 해봤거든요. 어,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은 화이팅 영화에서만 보았던 것 같은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의 파티를 팬미팅에서 재현해보죠. 아니, 긴장 너무 많이 했네. 발음 연습 하셔야겠어요. 편하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의 파티를 팬미팅에서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저희 아티스트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프롬 파티의 느낌을 살리는 팬미팅을 한번 연출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전체적인 화려한 원색 조명을 달고 꽃가루도 아낌없이 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파티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에요. 케이크 있나요? 그렇긴 하지. 음식 중요하긴 하지만 샴페인. 우리 파티에 가려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드레스 코드.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의상은 오. 오? 이런 레트로한 감성이 청청 패션. 제가 이 청청을 생각한 이유는 청청 소화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화가 잔뜩 났네요. 저희 아티스트인데.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너무 잘 그러게요. 참 잘 봤다. 입으로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하나 보이시는데? 그 사람이 대표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자패션 뿐만 아니죠. 이런 역시 야 이거지. 저 초록색 입고 싶네요. 입으면 초록색.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확실히 우리 아티스트가 저런 의상을 안 입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들이 키가 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티스트는 뭘 입어도 멋있습니다. 프롬 파티 하니까 또 꽃을 나눠준다며. 그 오는 파트너한테 꽃을 준다며. 제니스에게 나눌 꽃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그런 이벤트도 않아요. 있어서 좋겠네. 제니스를 에스코트하는 느낌의 컨셉. 괜찮죠? 그런 것도 괜찮... 프롬 파티로 가자. 그런 느낌. 좋았어 방금. 플러스 1이야. 과장님 센스 보소. 아, 이 조과장. 역시 과장이 된 이유가 있어. 좋습니다. 이펙스라는 그룹이 노래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가사들이 딱 화이팅에 걸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스 여러분,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테마로 열리는 이펙스의 팬미팅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 의견을 선택해주세요. 집에서 밭으로 거리 위배 위하는 night 더더는 들었어 꾸덕도 소름 헤엄쳐 채치쳐 네온 사인 아닌 길이 bold 이시처럼 도친 자기 혐오의 도치 우리 사이도 나서는 scarce 빨리 스케퍼는 한 발도 can't get away Mnet Plus